겨울에 묶여있던 햇볕이 일제히 토다미로 쏟아지고 덕지덕지 누런 종이로 이어졌던 창문엔 꽃잎 같은 성에도 녹아내려 오늘은 늘 이맘때인 우수였습니다. 우리들의 봄. 그러나 부지깽이 달구어서 고작 쇳똥밭을 갈았던 세간살이는 여전해서 그때 어머니들은 볏짚에 황토가루를 묻혀 논요광을 닦았고 아버지들은 60평생 날을 세워 찍어내릴 쇠수랑을 갈며 그 해의 봄을 맞았습니다. 구두쇠니 자린고비니 하는 말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비유였던 우리들의 춘공기. 도대체 쓸모있는 것도 없고 또 버릴 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삶을 살아가며 그때 우리들은 입춘 대길의 허황한 소망을 빌었으나 연년세세 그 소망은 답신없는 미납 편지처럼 우리의 가슴을 텅 빈 공동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밀기울에 시래기 죽으로라도 초라한 목숨은 부지해야 했기에 양철 물동이며 바가지 항아리를 때웠는데 구멍난 가난에 또 다른 가난을 깁느라 어머니들의 허리는 그 세월만큼 사가내렸습니다. 해진 구두 뒤축에 달치 말라고 쇠증을 달고 다니며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전차표 한 장으로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아이는 흙탕물을 먹은 고무신 한 짝을 들고 사탕 옥수수며 꿀강냉이를 기다렸던 그때 소치나 냄비 때웁니다.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 삽니다. 골목길로 찾아들었던 그 소리는 잃어버린 우리들의 보릿고개 어느 모퉁이에서 풍화된 채 이제 백발로 늙어가는 어머니의 머리칼 그 어딘가에 묻혀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전력 건설과 관련이 깊은 미국 벡텔사가 1954년 당인리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촬영한 이 진귀한 천연색 필름을 보면 송전탑을 세우는 일 하나에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돼 이리 쏠리고 저리 구르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야 헬리콥터와 동력을 이용한 조립식 작업이면은 쉽게 끝낼 일을 수백 명이 매달리지 않으면은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인리 발전소와 함께 장항의 제련소나 문경 시멘트 공장, 경성 방직 공장 등이 1950년대 우리들 공업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그때 만들어내는 물건도 부족했고 또 제대로 된 물건 하나 만들기도 벅찼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 손이 일일이 가야만 하는 그런 산업사회시대. 백델사의 33년 전 천연색 기록 필름은 다시 그 당시 우리 살림 형편을 세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 사람들은 난민 수용소와 다름이 없는 판자촌에서 끼리끼리 맞대고 살고 있었고 당인리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우리나라 고위 기술자는 역시 판잣집이긴 하지만은 그런대로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반찬이 놓여진 그 개다리 밥상에서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던 놋그릇의 향수를 찾게 됩니다. 닦아도 닦아도 며칠 못가 곰팡이가 쓴 것처럼 파란 녹이 묻어나던 이 놋그릇은 이른바 대동아전쟁 공출도 용케 피하고 6.25 그 난리통도 무사히 넘겨 대물림 해온 우리의 밥그릇이자 국그릇이었습니다. 60년대 생전녹이 안 쓴다는 스텐그릇이 나오기까지 이 녹그릇 닦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노심초사했었는데 집가리에 화로째와 기와가루를 묻혀 뽀얗게 윤이 날 때까지 닦아내려면 녹그릇 윤이 나는 만큼 어머니들의 손은 거칠게 갈라졌고
어머니들은 한인 듯 신음인 듯 고통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기닦기에 쏟곤 했었습니다. 기와장을 빠서요. 그걸 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걸로 닦고 또 뭐 저 나무 떼서 그 채도 그걸 가지고 닦고요. 8.15 해방 후에도 녹그릇을 가지고 쓰는데 아주 그냥 한 3일 쓰면은 그냥 파랗게 녹이 나서 쓸 수가 없어 또 닦고 옛날에는 그냥 그걸 하루 생일 닦고 나면은 팔이 아프고 제사 때가 들어와도 그냥 또 닦아야 되고 닦고 한 좀 쓰다 보면 또 파랗게 그냥 녹이나 그렇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솥대우시오 냄비대우시오 아침상 물린 뒷줌이면은 언제나 우리들이 낮게 사는 골목길을 흔들고 가던 소리. 벙거지 같은 중절모에 러시아식의 긴 외투, 그리고 국방색의 낡은 가방을 둘러맨 땜장이는 그렇게 구슬픈 듯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동네 아낙들은 커다랗게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남비와 솥을 들고 땜장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고물장수에게나 가야 할 그 낡은 남비나 솥을 진맥이라도 하듯 살펴보고는 땜장이는 낡은 뺑기통에 진흙을 발라 만든 풍로에 숯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이 시꺼먼 풍무질을 하는 땜장이 곁으로 신기한 눈초리로 아이들이 몰려들어 골목은 금세 소란스러워집니다. 시뻘건 숯불 불티가 탁탁 튀어오르며 풍로는 달아오르고 돌같이 굳어있던 양은덩이가 수은 방울처럼 녹아내리면 그 양은을 모래에 담아 솥바닥에 올려 붙이면서 땜장이는 위에서부터 둥그런 흥건 뭉치로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몇백 도나 될 뜨거운 양은은 이내 소리를 내며 신통하게도 솥바닥에 쩍 달라붙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남비는 바늘구멍만큼 뚫어져 있습니다. 땜장이는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쇠송곳으로 큼지막하게 구멍을 넓힌 뒤에 나사모처럼 생긴 알루미늄 심지를 박습니다. 그 알루미늄 심지를 위에서 망치로 두드리면은 납작하게 펴지면서 남빗바닥 구멍은 자취를 감춥니다. 옛날에는 솥이나 남빗대로 다닐 적에는 솥이나 남비가 질이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게 많아서 잘 집중하고 다 스스로 사기는 어렵고 떼어오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버리게 된 거를 또 우선 버리지 않고서 또 떼어서 일이 서서 한 동네 들어가면 뭐 하루 종일 떼어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솥이나 냄비가 떨어져도 누가 떼시나요? 제 사다 쓰죠. 낡고 찌그러진 솥과 남비. 땜질이 듬성거리고 바닥이 새까맣게 삭았어도 그 솥과 남비는 소중한 재산 목록이어서 천리 피난길에도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그것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흰쌀밥은 아니지만 또 넉넉한 밥을 짓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버릴 수 없었던 그 연명의 도구들. 가난한 집 솥은 더 쉬 뚫어지는 것인가. 솥 하나에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후라이판처럼 전도 부치고 하다 보면 땜질한 자리가 자주 떨어져 나가고 허지러진 살림살이처럼 퀭하게 구멍이 나고 금이 갔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은 김치에 보리밥을 볶아 먹고 나서도 솥바닥에 달라붙은 누룽지를 떼어 먹겠다고 억센 숟갈로 솥바닥을 박박 긁어댑니다. 그러면은 숟가락 끝에는 누룽지와 함께 새까맣게 바스러진 쇳가루가 묻어나면서 들어보면 하늘이 보일 만큼 팽하니 구멍이 나곤 했습니다. 억세게 긁고 닦고 한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남비와 손 밑바닥에 구멍이 자주나 속을 끓게 한 것은 품질이 조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워다 모은 헌 남비나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알루미늄 양푼을 녹여 그릇을 만들었으니 불순물이 많이 섞여 쉬 구멍이 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집안 구석을 아무리 둘러봐도 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버릴 것 또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성 해결도 제대로 못하던 그때 무엇이든 사들인다는 것은 낭비였고 사치였습니다. 때우고 꿰매고 고치는 일이 우리 생활의 관성처럼 따라왔고 어느덧 그것이 하루를 사는 데 가장 큰 일몫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곳에 서고 찾아볼 수 없는 양철 물동이 이따금씩 찾아오는 급수차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들이밀었던 그 양철 물동이도 사가서 구멍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함석 댐집에 가면은 구멍난 양철 물동이도 어느 계렌가 새 물동이가 돼 나옵니다. 사가서 구멍이 난 곳 주변을 독한 냄새가 나는 염산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뜨겁게 달군 쇠인두로 납땜을 했습니다. 한 곳을 때우면은 또 한 곳에 구멍이 난다고 장독간의 항아리도 개구장이 장난해 곁상처가 나기 십상이거나 조각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항아리가 조각조각 금이 가면은 돌가루라 불리던 시멘트를 물에 개서 숟가락으로 문질러 붙이고 땜질한 곳이 벌어질까봐 철사줄로 항아리 주둥이를 매두면 그해 반독짜리 간장독으로는 썩 쓸만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 매무새를 갖춘 살림살이가 없던 터여서 어머니나 할머니는 캄캄하고 얼마쯤 내려디뎌야 닿는 부엌에서 장독으로 헛간으로 하루내 맴질을 하며 닦고 쓸고 또 살림살이 챙기는 일로 보냈습니다. 요즘은 구경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플라스틱이 아닌 박덩굴을 쪼개 만든 바가지도 쓰임새는 기묘한데 쪼개지거나 금이 가는 등 성가셨습니다. 갈라진 바가지 틈을 조여 굵은 실을 꿰는 바늘을 든 어머니들은 머리카락 새로 빗질을 하듯 훑어오면서 한뜸 한뜸 그 두꺼운 바가지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바늘을 머리로 가져간 까닭이 머리기름이 묻어 바느질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이나 지나서였습니다. 바늘과 실, 그 두 가지면 고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닥이 닳아 못 쓰게 된 검정 고무신도 너덜거리는 비닐 가방도 촘촘히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흰 실로 듬성듬성 꿰맨 흉물스럽던 가방과 고무신. 그 기억은 오늘 4,50대의 가슴 속에 수술터 마냥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시의 고무신이라는 것은 한 키를 내가 참 구역에도 얼었었고 그때 그걸 살 것 같으면 참 마르고 날치로 겨우도 신고 참 이렇게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가방이라고는 중에 껴들어가서 처음 가방이라고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련할 때도 참 그것이 참 졸음 받을 때까지 그 3, 4년 동안 다니다가 또 그것도 그 뒤에 또 이 후손, 또 동생이죠. 동생들한테도 물려주고 오선 국민에게 다닐 때는 뭐 참 바지옷으로도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중에 끼들어서 교복이라고 하나 마련해가지고 입고 다닐 것 같은 그것도 참 귀입고 해지고 없애주고 아주 뭐 걸레가 되도록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겨울 단 한 벌로 추위를 났던 털실 쇠타는 오리 풀어져 양말이나 목도리로 새로 짜쓰곤 했고 쇠못이 필요해 헌못을 빼서 망치로 돌에 두드려 펴려다가 손가락 살을 수없이 해치곤 하던 그때 구두 뒤축 닿는 게 없는 살림 축나는 듯이 아까워서 거리에는 구두방보다 신기료 장수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 꿰매고 징도 하나 박으시죠. 신기료 장수는 시키지도 않는데 나일롱실로 신발을 꿰매고는 뒤축에 쇠징까지 박았습니다. 쇠징박은 신발로 흙길을 걸어가면은 푸석푸석 먼지가 일었고 신장로에서 나는 따그닥따그닥하는
말 발굽 소리를 무슨 큰 멋으로 알았습니다. 새로 살래야 살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것 하나 없었던 그때는 우리들 세월의 헐벗은 자화상이었습니다. 수세미와 기왓장 가루, 노주발 노수저의 자리에서 오늘은 언제나 새것으로 빛나는 스테인리스 그릇들, 버리려고 해도 녹슬지 않고 놓쳐도 깨지지 않아서 오히려 실증이 나는 튼튼한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오늘의 싱크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타지 않고 눌어붙지 않은 범낭 남비며 실버스톤 테팔 남비가 하루 다르게 등장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바가지, 플라스틱 그릇이 양은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의 자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혁과 함께 고철 같은 남비만 만들던 식기류 업체들도 수출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양식기류 수출은 세계 제1위. 이제는 사람들이 버리는데 쾌감을 느끼는 듯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에 일회용 숟갈, 일회용 그릇, 지저귀, 칫솔, 치약. 쓰고 버리기 위한 그 일회용은 끝도 없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금세 버릴 것이 잘 팔리고 금세 없어져 버릴 것들이 더욱 인기를 끄는 요즘. 폭삭 사가 없어져 버릴 때까지 때워 쓰던 양은 남비와 시멘트로 조각조각 끼워 맞춘 항아리, 하얀 무명실로 꿰매 쓰던 검정 고무신은 이젠 세월에 묻히고 망각으로 지워진 채 멀어져 갔습니다. 아린 손끝을 참아가며 바가지를 꿰매던 주저앉은 어머니의 모습과 돌적 위에서 굽은 못을 찾던 아버지의 등 굽은 허리와 그리고 그 뒤로 냄비 때우시오를 한숨으로 내뱉었던 땜장이의 쉰 목소리는 지난 세월 우리들 충군기에서 새어나왔던 독백이었습니다. 소신아.